자, 정의는 사실 또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. 기존에 연기했던 캐릭터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역할이고 AI 캐릭터거든요. 연기하는데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네. 처음엔 조금 겁이 나긴 했었어요. 근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멈춰야 된다든지 하는 연기들은 뭐 과거에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뭐 생각,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연기 톤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, 또 이게 AI일 때, 그 실험 대상일 때 AI 연기가 있었고, 또 그냥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연기 두 가지를 구분 지어서 연기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됐는데, 이게 AI 연기 같은 경우에는 부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하고 액션 하나하나 수사리 얘기를 나누면서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. 야, 부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운 건 뭐 거의 천천히 빨리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연기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? 네. 그렇게 하려고 애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아, 대단합니다. 왜 김현주 씨여야만 했는지가 점점 조각이 더 맞춰지는 것 같아요.